사장님. 네. 여기 한 판에는 몇 인분까지 올라가요? 한 판에 일단 4인분. 4인분이요? 그럼 일단 4인분으로 할까요? 4인분. 네. 4인분. 네. 네. 동물치즈 유명하셨네. 일단 4인분. 그냥 4인분. 일단 4인분 나왔다. 일단. 아니, 꽉 채워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. 그렇지, 그렇지. 네. 양념으로 4인분. 저 여기다 볶음밥을 해서 먹으려고 아, 하는데요. 아, 정답 밥까지? 아, 그러면 볶음밥. 아, 두 개 할까요? 아니, 밥도 두 개래. 네네. 아, 442가네요, 442. 맛은 있겠는데 442는 세다. 와, 아, 혼자. 역시 햇님 조사 언니가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. 아. 금액대가 너무 괜찮은 거 같아요. 너무 좋은데? 어, 많이 안 올랐다. 근데 문제는 4인분을 시켰는데 돼지 막창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잡내 잡는 거잖아요.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먹으러 가지 않는 저도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되네. 나왔나 보다. 어, 빨리 나오네요, 사장님. 이런 데 스피드야 무조건. 아이고. 아, 그리고 초벌을 해주시니까 빨리 나오더라고요. 근데 바삭해 보이는데요, 되게? 아, 통통한 거 봐. 아, 또 들어가. 이게 연탄불이 굉장히 세잖아요. 그래서 연탄불이 확 고우니까. 향수를 자극하네, 이것도. 저 진짜 저렇게 겉이 바삭한 곱창, 막창 처음 먹어봤어요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잘 보셨다. 진짜. 왜냐면 딱 집는 순간 바삭한 게 겉에가 느껴져요. 그러니까 저 어머니의 스킬이 야 여기 많이 들어가. 야 오랜만에 별 잔재주 씨 딱 진짜가 나왔네요. 네. 진짜가. 아, 잔재주 씨. 네 진짜. 야, 진짜가 나왔다. 진이다 진. 깻잎에 빨리 싸먹고 싶어. 냄새가 안 나야 될 텐데. 먹어볼게요. 일단 소금 보이니까 이걸로 먹어볼게요. 아주 적절하게 구워졌죠? 처음에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보고. 그러니까 잡내를 잘 잡아야 돼. 어, 냄새 안 난다. 연탄 향? 어머. 어머, 그냥이야. 그냥이야. 돼지 막창이 맞아? 왜? 소곱창도 이거보다는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. 어쩜 이럴 수가 있어. 어쩜 좀 너무 놀라운데? 진짜 냄새가 안 나네? 그냥 막창이 갖고 있는 그냥 고소한 맛 남기고 약간 그 꼬릿한 향은 사라진 느낌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이게 우와, 뭐야? 뭐야, 저게 뭐야? 이게 뭐야? 가마. 개발하신 가마가 있다고요? 이런 걸 난 처음 봤어. 와, 대박이다. 연탄불로 한 번 더 구워서 내시는 거죠? 네, 그래서 잡내가를 싹 잡고 쫄깃한 식감만 딱 살려놓으신 거예요. 그렇게 저렇게 냄새 안 나는 막창 한번 먹으면 더 빠진다니까. 맞아, 저는 저게 막 할 것 같아. 그러니까, 이렇게 되는 거야. 되게 겉에가 약간 튀긴 것 같아, 튀긴 거. 겉에는 바삭하게 얇게 껍질과 그 안쪽에 있는 살하고 약간 분리되는 것처럼 겉에가 너무 바삭한데요? 이거 뭐죠? 오, 안 찔려. 저 아까 촌님이 먹었던 게 사르르 없어서 너무 놀랐어요. 아, 뭐야. 그러니까 뭔가 튀긴 것 같아. 아니, 사실 저희 다 막창 몇 번 다 먹었을 텐데 바삭하다는 느낌은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죠? 저도 처음이었어요, 바삭한 느낌이. 이번엔 양념을, 양념으로. 양념 찍어보고. 아, 이러면 더 맛있지. 아까 추천받아. 이러면 더 맛있지. 저 양념 맛있지. 아이, 무조건이지. 저 저거에 한 잔이지. 오! 어떡해. 와, 양념장어가 너무 잘 어울린다. 대박. 와, 이 양념 뭐야?
일반 초장보다 조금 더 새콤해요. 단맛보다는 새콤하고 매콤한 맛이 좀 더 강해요. 아이고, 야, 꼬치로 간다. 야, 안 보네. 와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다, 나이스. 가자, 오케이. 세 개 먹어도 괜찮더라니까. 아, 턱이 안 아프더라. 야. 이번엔 강화가루로 먹어볼게요. 카레가루. 와, 저건 너무 신기할 거야. 아, 저 가루 너무 궁금하다. 맛있네요. 맛있네요. 너무 맛있네요. 왜 인기가 있는 줄 알겠어요. 뭔가 카레 향이 뭔가 그 돼지곱창과 같이 만나면서 풍미가 좀 살아나네, 더. 이게 뭔가 50년 정성에 그 옛날부터 먹었던 그 곱창 맛인가 보다, 진짜. 이렇게만 먹었으면 내가 제가 초고곱창보다 대우곱창을 더 많이 먹었죠. 야, 그냥 드시지 않네. 너무 맛있어. 이야, 거의 뭐 떡꼬치네. 진정한 막창을 느껴보시려면 소금을 드셔봐야 돼요. 소금을 파신다는 것 자체가 자신 있다는 거죠. 맞아.